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오늘 이거 왜 찍고 있게? 어디 가게? 놀이터 노는 곳이랑 쉬는 곳. 쉬는 곳? 노는 곳이랑 쉬는 곳 둘 다 맞아. 오늘은 바로 찜질방에 가지. 안녕하세요. 어른 두 명이랑 애기 한 명이야. 찜질도 같이야. 아빠 이따 봐. 응. 오, 이게 은밀한 남탕을 생중계할 뻔했네. 아빠 찾아봐. 아, 칸막이가 돼 있네? 대박이다. 그치? 어. 사람 되게 없다. 그니까. 근데 무슨 옷이 너 좋았다. 일본. 그니까. 왜 남자꾼만 이래? 그니까. 일하실 맛 해야 될 것 같아. 응. 식혜랑 계란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찜질방. 얼마 만이냐? 머리에 깨봐, 머리에. 아니지, 머리에 깨봐, 머리에 깨야, 지금. 머리가 깨진 거야? 아니면 달걀이 깨진 거야? 그래? 봐봐, 깨졌어? 달걀. 아니, 요즘 이 머리가 깨졌네. 피하는 거 아니야? 피하는 좀 봐봐. 봐봐, 손가락 봐봐. 야, 이 감성. 가격은 옛날 감성이 아니긴 해. 맛이야? 이 맛이 찌개지? 대박. 와, 이런 데도 있네? 대박. 여기는 엄청 뜨거운데. 근데 아이스방 없나? 아이스방? 반대편에 있나? 왜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봐. 네, 야 외정 씨. 어, 여기는 엄청 추운 방인데 들어가볼래? 아이스방? 어, 눈사람이 있다, 눈사람. 시원해, 시원해. 으, 추워. 어, 추워. 오. 진짜 우와. 춥다. 이게 뭐야? 오, 추워. 오. 눈사람 옆에 있으니까 더 추운데? 여기 있으면 뜨거운 곳 가고 싶어지고. 그니까. 뜨거운 곳 있으면은 여기 오고 싶어지고. 빨리 아무나 나가봐. 어, 아빠 너무 치사한데? 어, 추워. 어, 추워. 그래도 시원해졌다. 어? 아. 아, 들어가 봐. 와, 이런 데가 있네? 야, 놀이터 되게 잘 돼 있다. 그니까. 이 피난 안내도가 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어, 와, 뒤에도 엄청 넓네. 어, 만화책 있다. 대박. 많은데? 대박. 아, 빌려야 되나 봐. 야, 원피스, 나루토, 더 파이팅 유명한 거 다 있네. 야, 이거면은 씨. 야, 하루가 뭐야. 너한테 하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야, 여기야. 좀 하루 종일 놀다 가도 되겠다. 진짜. 잘 돼 있다. 자고 갈까? 아니야. 12시까지밖에 안 된대. 아, 오늘? 어. 맞네. 잡으러 간다. 아빠를 잡으러 갈까? 밀어, 밀어. 이거 해봐. 찜질 해봐. 응? 찜질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사람이 올라가면. 1회 20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매트를 깔지 마세요. 아직 여긴 작동을 안 하나 본데? 아니, 사람이 누우면 될 것 같은데? 누우면 된다고? 어. 작동 안 하는 것 같은데? 날 바보로 만들 생각이야, 혹시? 아, 더 비벼봐. 싫어.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 저희 그 돈가스 정식이랑 미역국이랑 왕뚜껑 하나 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와우. 맛있겠다. 어,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아니, 하긴 냅둬. 고기를 얘가 다 먹어. 너 진지한 얼굴로 그런 얘기 하니까 진심이 담겼다, 야. 아닙니다. 진심. 어, 달깁니다. 야, 미역을 무슨. 잘 먹었다. 자, 아이스방에 잠깐 가자. 아, 덥다, 덥다. 아, 시원해. 와, 진짜 한증막에서 돈가스 먹는 느낌이었어. 뭔가 여기 예술적인 공간에서 예술적인 행위 예술을 해봐. 뭔데? 운동, 운동. 어우, 너무 춥다.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가자. 먹는 거면 3차야. 선생님, 매실이랑 칸초 하나 주세요. 나 이것도. 나. 구운감자도, 구운감자도 하나. 여기에 컵라면 이런 게 있네. 핫도그 이런 게 있네. 아, 여기가 열었어야 됐는데. 아빠, 칸초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응. 칸초 밑에 보면은 초콜릿 구멍이 있거든? 응. 여기에. 아, 뭐야. 나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사실 안 해봤잖아. 사실 이러면은 버섯 과자가 되지. 대박, 되네, 그게. 와우, 가족실까지. 어, 여기 좀 봐. 어,
어, TV 보는 것도 있어. 미미.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 어, 그래. 또 안마 의자지. 아. 오. 뭔데 뭔데? 하고 오세요. 저희 가 있을게요. 아. 야, 너 되게 트랜스포머 타고 있는 것 같아. 아. 끙끙 앓고 있어. 많이 아파? 아, 발가락이 부서질 것 같아.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조사지잖아. 풀어져. 다 왔다. 와, 진격의 고인이 22까지 나왔구나. 순정 만화 이런 거 없나? 이거 한마바퀴라고 근육에 대한 순회복. 참네. 되게 지적으로 보이지. 전원 갑옷 고인 간의 충돌을 피해라. 이놈에게 접근하지 마. 그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아무래도 라이너 녀석들 성대한 환영 파티로 우리를 맞이하려나 보다. 안녕. 씻고 만나. 어, 진짜 오랜만에 찜질방. 어, 이거 온천이래. 아, 어쩐지 물이 좋더라고. 아? 아니, 나 이제 들어갔잖아. 어. 들어갔는데. 아, 쳐다보는 느낌인가. 어. 아, 역시. 어? 진짜 알고 보니까 그 저번에 왁싱했던 거. 헐. 그거 맞아, 나도. 그게 지금 어. 살짝 그 덜 자란 키위처럼 이렇게 아, 지저분하게. 있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가 하고 얼른 나왔어. 앉고 싶은 곳 앉아. 와, 이거 많이 흔들리네. 사람이 꼬맹이다, 그치? 너무 홀쭉해. 네가 더 홀쭉하게 나온다. 그러게. 우리를 반겨주는 쫄랭이. 졸아라 쫄랭이야. 올라와라 쫄랭이야. 와우. 잘했다 쫄랭이야. 내려가라 다시 쫄랭이야. 또 올라오고 싶어? 이 녀석. 자, 하나 더 먹으렴. 우리가 없어서 섭섭했구나 너. 쫄랭이도 빠빠이 해줘. 빠빠이.